Hi, my name is Soo Jung Yu, and I'm majoring in Global Studies, especially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at UC Berkeley. In this video, I want to show you guys how I have been so far and what I love about UC Berkeley. 우선 버클리의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것. 전 세계에서 평화학으로 탑인 만큼 수업의 커리큘럼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필드에서 연구를 오래 하신 뒤 책을 쓰신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또한 제가 가고 싶은 모든 직업군, 예를 들면 구글,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UN 본부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버클리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리딩인데요. 리딩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글이 다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그 연구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렇게 이거는 조금 얇은 편이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세 번씩 매일매일 갖고 다니려면 팔이 무지 아프고요. 그리고 양이 되게 많아요. 한 주에 한 수업당 40페이지 정도 읽는데 수업이 3개니까 120페이지 정도. 근데 문제점은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 제가 단어를 잘 모르겠어서 한국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더라고요, 몇 개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냥 도서관에 가서 한 하루에 6시간씩 읽고 또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에세이를 쓰고요. 가끔은 에세이가 안 써져서 울면서 집에 돌아갈 때도 있었어요. 제가 2시간을 앉아서 썼는데 에세이를 한 줄밖에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살면서 아, 이게 정말 서글픔이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에 10장짜리 턴페이퍼를 써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에세이를 쓰다가 너무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벽 2, 3시가 다 돼가지고 아, 그냥 오늘은 집에 가서 자야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진짜 막 울면서 걸어가는데 정말 태어나서 아, 이게 진짜 서글픔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와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건강도 나빠지고 솔직히 살도 되게 많이 쪘거든요. 맨날 막 울면서 뭐 먹고 이러니까 살도 많이 쪘는데 그 모든 힘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클리에서 공부하는 게 즐거운 이유는 바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매일매일 시험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제 모습을 스스로 보면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다음은 국내 고등학교와 미국 고등학교의 다른 점. 한국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똑같은 걸 배워도 그 배운 머티리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critical thinking이라 하죠. 그걸 길러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앉아서 강의를 듣고 그 팩트만을 가지고 너가 정확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서도 외국 대학이나 외국에서 공부를 한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 유즈스쿨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대학 생활을 해보니 유즈스쿨 이런 점이 좋았다. 유즈스쿨 렉처가 커버하는 머티리얼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 예전에 유즈스쿨에서 배웠던 건데? 하면서 놀랐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아, 퀄리티가 굉장히 높구나 그거를 느꼈었고 두 번째는 노트 테이킹 하는 스킬. 제가 이거는 강연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즈스쿨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보면 교수님 이렇게 나오고 옆에 노트 테이킹을 하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거를 받아 적는 연습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스킬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마지막은 정말 미국 학교라는 점.
정말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유즈스쿨로 한국에서 혼자 독학을 했을 때나 여기 와서 수업을 들어갔을 때 별로 달라진 점도 못 느꼈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영어는 여러분들께 어떤 존재인가요? 영어를 왜 배우시죠?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는 영어는 사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라는 그런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제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였고 이제는 제가 이번에 버클리 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영어는 사다리뿐만 아니라 프리패스다. 프리패스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프리패스예요. 무료로 지나갈 수 있는 입장권. 제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버클리라는 탑스쿨에 와서 저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도 듣고 정말 국제학교 나온 수많은 인재들 사이에서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리그에 꼈기 때문에 아 영어는 프리패스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영어는 사다리뿐만 아니라 프리패스구나, 내가 만약 영어를 잘한다면 나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꿀리지 않고 그들 사이에 틈에 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게임하고 싶은 거 참고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앉아서 유즈스쿨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그 들인 시간과 노력은 어디 가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컸을 때 아 정말 그때 내가 그 시간에 유즈스쿨 하기 잘했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꼭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번 방학에도 열심히 하시고 쭉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과 깜파넬리가 모두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이거는 버클리 하면 유명한 시계탑인 깜파넬리인데요. 밤에 보면 되게 이뻐요. 때마침 종이 치고 있어요. 원래 학교 사람도 되게 많고 날씨도 무지무지 좋은데 오늘 땡스기빙이라 사람도 없고 날씨도 꾸리꾸리하네요. 응원의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가 저 파이널이라 저부터 일단 화이팅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꿈은 크게 가져야 되고 선택하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Bye guys. Happy holidays.